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2. 늘 부족하지만 항상 나의 곁에 앞이 보이지도 않는 꿈을 꾸냐고 돌아갈 수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우리들의 얘기는 영원할 거니까 공기도 맑고 닭갈비도 있는 우리 사랑 춘천으로 놀러와요. 안녕하세요, 춘천 동네형입니다. 잘 지내셨죠? 춘천 동네형이 춘천 시민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1을 제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야, 이게 참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 행복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춘천시에 거주하고 계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내가 노래 좀 부른다 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요.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꼭 이 노래를 나만의 음원으로 발매를 하고 싶다면. 자, 참여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핸드폰으로 1분 이내의 영상을 나만의 사연을 나만의 메시지를 담아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춘천에서 겪은 에피소드나 뭐 부모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사랑, 연인, 육아, 저희 일상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1분 이내로 촬영을 해서 나는 어떤 사연으로 어쩌다 프로젝트에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바로 그 사연들이 노래, 음원의 가사로 쓰인다는 점. 가끔 말야 남들보다 뒤처진 기분인 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는 노래의 장르, 내가 노래방 가서 나만의 띵곡, 나 이 노래 제일 잘한다 하는 노래의 1절을 역시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어디로 보내냐고요? 자,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나만의 사연이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식 음원으로 등록이 되고, 거기다 뮤직비디오까지. 자, 진짜 이건 다시 안 올 기회니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 제가 이제 시즌 1 합격자로서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 사연을 왜 신청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저처럼요.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김경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춘천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지금 결혼이 11년 차인데 11년 동안 또 아이들과 또 저희 가족을 위해 또 저를 위해서 헌신해준 저희 아내에게 바치고 싶은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발라드 곡이고요. 내가 정말 이 노래를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그리고 노래 부르는 영상도 잊으면 안 되죠. 처음 만났던 우리 얘기가 어제 같은데 이제서야 진심을 담아 노래해.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서 1분 이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시키니까 덥네. 자, 뭐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사연과 함께 원테이크로 노래까지 불러주셔서 하나의 영상 파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사연 파일 하나, 노래 부르는 영상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면 다 남들이 다 가져갑니다.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2. 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2 도전하세요. 안녕. 지금 바로 신청해. 화이팅!